함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감상 분위기를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공연장과 협의되지 않은 촬영과 녹음은 금지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erformance will be starting shortly. Please make sure your cell phone is turned off and all types of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Thank you and enjoy the performance.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에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미입니다. 네, 제가 멘트가 익숙치가 않아서요. 오늘 날씨가 네, 따뜻하다 못해 많이 더워지셨죠. 더워지셨죠. 봄의 묘가 아닌 여름의 묘로 할 걸 그랬어요. 앞에서 꽤 웃으시는데. 제 공연 타이틀은 네, 봄의 묘인데요. 묘의 뜻이 묘할 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할 묘의 뜻은 말할 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고 네, 오묘하고 미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추운 겨울에서 따뜻해졌을 때 그런 날씨가 저는 굉장히 오묘했었거든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뭐 굉장히 아무튼 마음이 저는 묘했었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 봄은 묘하다. 그래서 이제 봄의 묘할 묘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빼어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인에게서 들은 건데요. 그 봄이 되기까지 108번 정도의 날씨가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뭐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변해야만 이렇게 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름다운 꽃이 또 피어나고 네, 만물이 생성하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감정들의 그런 변화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두 번째 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8년 전에 단독 공연을 했었어요. 고향이 대구인데 거기서 처음 독주회를 했었고 그때 또 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첫 번째, 이번엔 두 번째 해서 네, 두 번째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떨려가지고 멘트를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요. 어색하네요. 일단 오늘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자면은 오늘 공연은 사계절 중에 봄의 하루를 그려내는 그런 아침의 필이 저녁의 생황으로 표현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편안함을 선사하고자 하는 네,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2년도에 제가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네, 개인 앨범을 네, 발매를 했었었는데요. 오늘 그 이후의 공연은 처음이고요. 2012년도에 됐는데 2014년도가 처음이에요. 네, 지금 신비스럽게 하려고 공연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있다가 제가 신비롭지 못해가지고 네, 그냥 신비스럽지 못한 외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정신 차려서 어느 날 대관을 하게 되었고요. 네, 여기 이곳 자유 소극장에서 네. 아니, 오늘 뭔가 여신처럼 네, 제가 드레스도 입고 막 이랬는데 제가 목이 쉬었어요. 또 안 그래도 남성적인데 무슨 남자가 드레스 입은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우선 네, 세션 소개를 할게요. 네. 그냥 키가 무지하게 커요. 한 200 되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옆모습을 선사할 네, 200의 남자 피아노 김기범 씨입니다. 네, 오늘 8곡을 연주를 해주시고요. 굉장히 오늘 빡센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소금 대금을 연주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온몸이 그냥 다 근육이에요. 아, 제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점심시간에 왼손 체조도 하시고
그냥 쇼파를 부여잡고 막 이렇게 오늘도 근육 패딩 입고 오셨어요? 네, 이명훈 씨입니다. 다음은 퍼커션 두 분인데요. 이분은 그냥 쳐다만 봐도 굉장히 빨개지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시고 지금 쳐다봐 주시면 굉장히 빨개지실 거예요. 황염남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 오른쪽에 계시는데 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자기가 자꾸 중국인이라고 요즘 신혼의 재미에 막 몸도 되게 다른 쪽으로 좋아지고 계세요. 네. 안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옆에 첼로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첫인상이 청바지에 가디건이었는데 왜 너무 청순해서 왜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타고 라라라라라라 이러고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청순하시죠? 네, 첼로의 박보경 씨입니다. 이제 다음 곡을 이제 넘어갈 시간인데요. 네. 아, 죄송해요. 베이스 이분은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 나중에 한번 직접 연세를. 네, 베이스의 이상진 씨입니다. 첫 곡에 기어였고요. 두 번째는 두드림이라는 곡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바리공주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저예요. 어이, 여기! 막 졸고 계세요. 복숭아 꽃에 그 좀 익숙한 약간 미녀 같은 게 나오죠. 여보세요? 네, 그게 도화타령이라는 미녀인데요.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네. 네.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도화가 복숭아 꽃이라는 뜻이에요. 네, 알고 계셨어요? 우우. 네, 어떠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곡 설명이 없죠. 네, 곡 설명을 네,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그리고 느끼셨던 감정 그대로가 네, 오늘의 곡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웃어주세요.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아름다운 여인을 네, 소개하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예요. 그리고 지금 한옥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되게 한옥에서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데 언니가 딱 거기서 살고 계세요. 항상 부럽다고 집에 놀러 가면 살고 싶다고 제가 그러는데 그 언니는 또 동물들과 함께 네, 살고 계십니다. 지금 막 기린도 있어요, 막. 이분은 이제 모하라고 이제 4월 30일 싱글 앨범이 나와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싱글 앨범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를 열심히 네,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해요, 언니. 박진영 씨입니다. 다음 곡은 꽃잎 떨어진다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연 생황 우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후식이 있겠습니다. 후식 시간 중 객석을 출입하실 때에는 티켓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have intermission for 15 minutes. Please hold your ticket when you move out. Thank you.